It's a little bit funny, this feeling inside. I'm not one of those who can easily hide.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I'd buy a big house where we both could live. If I was a sculptor. 아니, 저는 우리 김희아 씨도 참 그렇지만 김희아 씨의 가족, 남편과 그 예쁜 딸 둘이 오늘 함께 다 안 하셨어요? 같이 오기는 왔는데 네네. 어디 딴 데 숨어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저기네요. 네, 저기네요. 아, 남편분이.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정말 국내 분 아니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박자로 잘하신 줄 알았어요. 예. 오, 약간 그런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나네요. 제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제가 방송에 나가서 대구에 장동건 씨랑 했다가 욕 많이 먹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선이 굵으시고. 잘생기셨고. 우리 따님들은 얼마나 예쁘다. 너무 야, 예쁘다. 그니까요. 정확히 네네. 증상명이. 이제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얼굴 이렇게 오른쪽에 이 붉은색 모반을 저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걸 저는 가지고 이제 태어났죠. 네. 아. 이제 태어나서 아 여기는 이제 상악동 암이에요. 네. 암이에요? 한 15년 됐어요. 뼈가 없어서 자꾸 얼굴이 함몰되니까 예, 이제 두 달 전에 예, 이제 제 피부로 이제 이식을 해서 지금 잘 예. 안 물어 가고 있는데. 네, 네. 얼마나 근데 얼마나 괴로우세요. 그렇게. 예, 작년에서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고 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를 그냥 겉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겉모습을 보고 인생의 낙오자 같은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올 때도 참 그랬어요. 이제 휴게소에서 네. 아이스크림을 우리 딸아이한테 한 입 베어 물고. 제가 딱 먹는다고 고개를 들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을 싹 피했는데 어느 순간 그 여덟 분의 그 눈빛이 저를 다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끼리 막 얘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옆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 보내는 그 시선들이 좀 아파요. 그래도 지금도 제가 마트를 가건 어디를 가서 엄마 마스크 어딨노? 마스크를 네. 막 찾으면 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있잖아요. 그냥 가요. 그 마트에 제가 이렇게 밑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 양옆에 손잡고 가면 막 든든한 거예요. 제가 애들이 먼저 엄마 괜찮다라고 말해주니까 아, 그래서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그렇지 않게 진짜 위로를 해주고. 저는 어린 시절을 태어나서 한 7살 때까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놓으셨고 또 그때는 보육원에 이렇게 아이들이 버려진 그 날이 예. 생일이 되는 날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저는 원망을 하지 않아요. 네. 엄마 내가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어서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나를 버렸냐고 슬픈 원망이 있지만 제가 그 원망을 뒤집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당신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프다기보다는 무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를 아픈 게 한 것보다 제가 엄마에게 아프게 한 것을 저는 원망보다는 감사라는 걸 먼저 알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쩌면 준비물을 안 들고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내어놓지 못했을 때 좀 부끄러움은 있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준비물 가지고 아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갔지만 걸어 나가는 동안도 저는 제 모습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선생님이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